아유, 앞을 봐도 저 인간 나오고, 어우, 저쪽 봐도 옆에 저 인간 나오고, 온 사장이 저 인간 뿐이네. 아유, 쉬고 있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네. 아유, 민철아, 저 인간 뭐 하고 있냐? 편집실에 누워 있다고? 내가 저 인간 오늘 집에 못 가게 할 거야. 저기가 집이지. 가자, 가자. 아, 뭐 하는 거야? 빨리 나와봐요. 빨리. 아, 저 새끼는 사람 쉬는 꼴을 못 봐, 저거. 응? 쟤는 뭐 하다 왔어? 쟤도 쉬던 거 아니야, 저것도? 형, 여기 좀 타봐요. 여기. 빨리. 뭐하라고 여기서 또? 이거 우리 차잖아 이거. 형 내 말 잘 들어요. 이 차 시동이 안 걸릴 거야. 형이 시동 걸어야지만이 이 차에서 나올 수가 있어. 시동 걸어야지만이 이 차에서 나올 수가 있어. 야 뭔 개소리야. 빨리 문 안 열어? 시동을 걸어야지만이 나올 수 있어. 얼른 걸어요. 야 날려고 죽겠어 빨리. 형 지금 집까지 시원한데 놀다 왔잖아요. 형 그리고 걱정하지 마. 지금 그늘이고 좀 창문 열어놨어. 안 죽어. 좀 더운 건 형 몫이야. 여기 에어컨도 나오구만. 좀 시원하겠네. 아 장난 그만하고 날 더워 빨리 문 열어. 형 혹시 몰라 옛날 그거? 방 탈출? 뭔 탈출? 방 형은 차 탈출. 아 형은 옛날 사람이라 모르지? 방 탈출이라는 게 있어. 아 나 진짜 씨. 아무튼 집에 가고 싶으면 성공이나 해요. 야 맨손으로 뭘 하라고. 연장은 줘야 될까 연장. 자 여기 요걸로 해요. 요걸로 연장 줬어. 아, 나 이제 가요. 야 여기 아무도 문 열어주지 마. 이 미친놈 아니야. 날 더워 죽겠는데 빨리 문 열어. 어 이거 왜 이래. 이거 안에서 문 안 열리게 놨어 이 새끼 이거. 아 저 미친놈 진짜. 아 잠시만요. 본 영상 시작 전 자영창의 모든 것 카멜의 공식 스폰서 인터넷 민족을 소개합니다. 인터넷 가입은 왜 인터넷 민족일까요? 인터넷 민족은 통신사에 상관없이 최저로 1:1 맞춤 요금 무료 설계 상담이 가능합니다. 통신사에 전혀 상관없이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인터넷 민족에서 가입하면 현금을 받는다고요? 많은 현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 되겠죠? 지금 당장 가입하고 싶어요. 인터넷 민족에 자영차의 모든 것 카메라 말씀하시면 보다 풍부하고 많은 혜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인터넷 민족을 검색해주세요. 인터넷은 인터넷 민족. 어이가 없다. 민철아 넌 무슨 죄냐? 넌 여기 왜 들어와 있냐? 그러게요. 저 여기 왜 있어요? 미치겠다. 가드탱이 저기서 저 쉬라고 했는데. 너랑 가제트랑 이거 컨셉 잡은 거 아니야 혹시? 컨텐츠 니네가 계획한 거 아니야? 30% 정도 조작된 리얼입니다. 그 30%는 니네는 알고 내가 몰랐던 거 아니야. 응? 아, 차 키가 없는데 무슨 시동을 하는 거야. 이거 유리를 깨뿔까 그냥? 그냥? 팔꿈치로? 정권으로? 흔들어서? 진신 그 분노 게이지 그 빡침. 일단은 차키를 먼저 찾아보자 미쳐라. 이러다가 너랑 나랑 둘이 이 차에서 잠들게 생겼다. 형은 괜찮아. 집에 못 가도 괜찮아. 근데 형은 네가 문제인 거지. 너 형이랑 같이 있을 수 있겠어 오늘 밤에? 절대 아니요. 빨리 서둘러주세요. 왜 정색을 하고 그래. 차키 또 어떠한 거야. 이 가자트는 분명히 단순해. 머리가 단순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하진 않았을 거야. 뭐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야? 아 없어. 아, 영화에서 보면 딱 하면 차키가 뚝 떨어지잖아. 없어. 여기도 없나? 없어. 여기 있을 거야. 없어. 진짜. 릴렉스, 릴렉스. 화내면 더 더워져 더. 자, 여기 열어보자 여기. 괜찮아. 아, 뭐 이렇게 또 복잡해. 이거 다 뭐야? 여기도 없어. 없어. 그 장갑 있다. 야 이거 씨. 왜 장갑을 가져다 넣은 거야? 아니면은 우연찮게 있었던 거야? 쓰던 거네? 가자트가 내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넣는 건 절대 아니야. 이거 오래됐어 이거. 딱딱해. 굳었어 이거 장갑이. 장갑을 발에 꼈냐? 자 차키가 어딨을까? 미철아 형도 여기 좀 찾아볼 테니까 너도 그쪽 좀 찾아줘. 야 이건 형 혼자 탈출하니까 너도 같이 탈출해야 되는 거야 지금. 뭐 빨대밖에 없어? 야 이 빨대도 아주 중요하게 써먹을 때 있을지도 몰라. 일단 잘 보관해놓자고 빨대도. 저 티거 있다 민철아. 티거한테 부탁해보자. 티거! 어머 야, 문 좀 열어줘봐, 문 좀. 다 한 통 속에 새끼들, 진짜. 아씨, 전화도 없고, 미쳐버리겠네. 아, 계속 키를 찾아보자, 키. 키를 어디다 놨을까, 이 새끼가. 자, 민철아, 좀 뒤로 좀 가볼게. 앞쪽은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뒤에 좀 가보자. 어우, 또 양말을 벗고 가야지. 아, 신발을 벗는 거지, 양말을 벗는 게 아니라. 와, 더워. 이런 데 사이 좀 찾아보고. 이거 뭐야 이거는. 우리 차 이런 게 있었어? 이것도 우리 생존품이 될 수도 있어. 아 키 어디다 놨을까.
생각을 해보자. 미철아, 우리 앞에 빠짐없이 다 찾았지? 없지? 네, 없습니다. 나타났을까? 잠깐만, 이 시트 한번 들어보자. 시트 엉덩이 이 의자를 들면은 이게 빠지거든? 어! 오케이. 나 보자 보자 보자. 아, 허리씩 없네. 안 보이는데?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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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누굴 바보라라. 이씨, 그래, 가졌다. 이렇게 똑똑하지 않다니까. 차 키를 찾았습니다. 집에 가자 미쳐라. 너 집에 갇혀 있어 이제. 아우, 좀 아. 아. 아우. 야. 아우. 아니, 아니. 아. 형이 이거 찾기 못 찾을 줄 알았나 봐. 누굴 바보라라 씨. 응? 어? 키가 안 먹어 미쳐라. 왜 이래 이거? 계기판 불 하나도 안 들어와. 배터리 불리는 거 아니야, 새끼고? 이 안에서만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 어? 자, 잠깐만. 자, 일단 생각을 하자. 민철아, 생각을. 단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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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시동이 안 걸 때는 자동차의 메커니즘을 생각해보라고. 가자트! 가자트! 하나만 물어보자. 어, 생각해. 가는 것 봐. 생각을 해보자, 민철아. 차키 전원이 죽었어. 문제는 실내에 있어. 답은 정해진 거 아니야? 전원을 죽인 거 아니야, 전원을. 자, 차에 전원이 어딨어? 그림을 그려보자. K5의 전원. 그래, 휴즈박스. 특정 휴즈만 빼놓지 않았으면 시동 걸릴 거란 말이지? 네, 지금 어두우니까 LED가 필요해. 티고, 작업등 줘, 작업등. 어, 작업등 줘봐. 아, 줘, 빨리. 아, 형이 여기서 못 나갈 거라서. 야. 여기, 야, 형이. 어, 니네 나가서 보자. 아이템 하나 추가. 작업등. 이 작업등이 이게 또 배터리가 금방 간다고 빨리빨리 찾아야 돼. 박스 열어보자. 잠깐. 어, 뒤로.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야, 가자트 이 자식이 진짜 이거 이런 거 봐봐. 이거 아, 한번 줘봐. 형이 보여줄게. 너나 죽이려고 이거 지금 퓨즈는 다 꽂혀 있어. 근데 이 커넥터 빼는 거 봐봐. 야, 저거 장도랑이네 저거. 커넥터 끼자. 아, 연장이 필요하겠다. 자, 드라이버로. 잠깐만. 옆에도 이게 핀스가 바뀌었단 말이지. 문을 열지 못하면 핀스를 못 풀어. 그런데 가자트가 고맙게도 아니라 이, 그래 그래 뭐 이렇게 탈출 시키려면은 말도 안 되는 거 안 해놨겠지. 옆에는 풀어놓은 것 같아. 지금 이 사이가 붕 떠있는 거 보니까 옆에 건 풀어놨어. 지금 밑에 볼트가 필스가 있나 볼게요. 밑에 쪽에는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어, 오른쪽에 하나만 걸려있다. 가자트가 아주 컨텐츠 걱정을 해줬네. 하나 걸쳤어. 하나 있어. 하나 넣어놓고 잡아 뜯으면 될 텐데, 형 손은 예술하는 손이잖아. 손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이 발에 다 꼈었냐 이거? 이게 딱딱해 졌어 이거. 이거 양말로 썼던 거 아니거든? 자꾸 뜯으면 될 거야. 오케이. 어, 됐다. 어, 한쪽이 안 빠지는데. 어, 한쪽이 딱. 어, 됐다. 뺐어. 야, 이거 다 빼는 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LPG 스위치 있지? 이거. 이 커넥터 다 빼놨어. 와, 가자트 진짜. 와. 뒤로 빼놓고 잠깐. 이거 봐봐. 괜찮아. 이거 다 빼놨어, 이거 지금. 신호면 이러니까 전원이 안 들어오지. 아니지? 생각을 잘 해보자. 이거를 빼놨다고 해도 계기판에는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또 다른 것이 무언가 있다는 건데 일단 연결해보자, 커넥터를. 와, 커넥터 꽂고. 아, 이거 커넥터 얘는 이 위쪽이야, 위쪽. 이거 위쪽. 내가 알지. 감히 나를 시험을 해? 오케이, 꽂고. 자, 이거. 이건 OBD 커넥터고, 얘 위에 있는 게 LPG 스위치 쪽이야. 지금 이거 커버를 떠졌잖아. 강제로 낄 수는 없어. 이 사이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 커버에 살 게 있어. 여기서 요 LPG 스위치만 빼자고. 진짜 내가 다시 한번. 자, 껴보자고. 스위치를 끼고, 일단은 키를 한번 돌려보자. 어? 왜 이래? 어? 안 걸려. 시도 안 걸려. 뭐가 문제지? 아, 진짜. 다 어디 갔어? 지금 현장에 아무도 없어. 지금 아무도 없어. 다 어디 갔어, 얘들? 거기 누구 없어요? 난 문 열어준 사람 2박 3일 휴가 줄게. 가자트! 저기 가자트. 가자트! 아. 형 생각이면 쟤랑 거기서 거기야. 가자트가 아까 얘기했잖아. 똑똑하지 않다고. 전원을 다 연결을 했는데도 계기판에 불이 안 들어온다. 지금 전원이 다 죽었잖아, 완전히. 확인해보면 되지. 켜놓고. 자, 키 오늘에도 아예 전원이 없잖아. 근데 스위치도 아무것도 안 먹어. 그렇다면은 여기서 전원을, 킥박스 전원을 다 죽일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 잠깐만, 이 사이로 손 들어가지 않을까, 민철아? 밖에서 문 열면 되는 거잖아. 어우, 진짜 안 돼. 카바를 열어보자. 그 전에, 어? 헐렁헐렁한데? 봐봐, 이 가자트가 흔적을 남겼다니까. 지금 이 카바를 풀었던 거야. 형 드라이버. 필스 두 개를 풀어주면 돼. 세상 없어도 오늘 꼭 집에 들어가야 돼, 형. 어?
반대쪽에도 있어.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여름에 이런 장난 치지 마세요. 카메라 빼볼까? 아 네 형 연장이 필요해. 뭐야? 배달이요. 물 배달 왔어요. 더우신데 한 잔 하시고 가시죠. 야 물을 어떻게 먹으라고. 줘봐. 이거 쭉 나면 어떻게. 어, 야 야 어떻게 먹을 수가 없어. 야 아까 빨대 있었지. 거봐 이거 아까 형이 분명히 틀었다 했다니까. 티거 물 안 줘도 되는데 형 문 좀 열어주면 안 되냐? 야 이거 종이 빨대라 이거 딱 꺾어서 놓고 이거 좀 눕혀줘봐. 멈춰요. 진짜 이게 뭔지 진짜 저 가젯트 진짜. 좀만 아니 좀만 더 줘 한 모금만. 아 미찬 너도 먹을래? 아니요. 너 나가면 뒤졌어. 형 내 힌트 줄게. 모든 답은 안에 있어. 잘 찾아봐. 아우 진짜 씨. 야 형 오늘 잠 쏠게. 문 열어줘. 저녁 집에 와이프 물회 해놓는다는데 나 그거 먹을게요. 그냥 형 거기서 살아. 아니 내가 어떻게든 나간다 진짜 씨. 저기 이게 아 그것도 빼놔. 답이 있다고 미쳐라 여기 답이. 봐봐. 야 찾았다. 이거 킥박스. 응? 킥박스 카운터 이거 빼는 거야. 이거 뺐으니까 저는 이제 다 죽었지. 저는 곧 집에 갑니다. 울버린 기다려. 오케이 꽂았어. 이제 키온 될 거야. 응? 키온이 되면 뭐겠어. 창문을 내잖아. 시동을 안 걸어도 창문 밖에서 이렇게 손을 뺄 수 있다고. 끝났어. 게임 오버. 자 100% 키온이야. 키온 되면 시동 걸려. 봐봐. 따라단 불 들어왔잖아. LPI 불 딱 들어왔다가 점등 꺼지고 어? 시동 걸린 거야 이렇게 하면. 자, 창문 내려볼게. 창문 안 돼. 가제트가 생각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야 이거 세팅하냐고 더 힘들었겠다. 나 연목 이런 것보다 이거 세팅하는 게 더 힘들겠어. 미친놈. 창문이 안 내려갑니다. 아무래도 윈도우 모터 스위치를 다 빼는 것 같아요. 야 이거 트리 4개 뜨니 차라리 나한테 그냥 답답한 놈. 자 일단 시동 걸면 내보내준다고 했잖아. 갔잖아. 맞잖아 진짜. 그치? 시동 걸어보자. 야 이거 안 돼. 시동 안 걸려. 또 왜? 미쳐버리겠다. 형 너무 힘들어 지금. 우리 지금 여기 들어온 지 한 3시간 됐지? 진짜 3시간 동안 뭐 하는 거야 지금. 다시 집중. 시동이 안 걸려. 시동 안 걸 수가 몇 개 없단 말이야 지금 이 안에서는. 밖에도 아니고. 전원까지 살려서. 전원까지. 자 다시 한번 보자. 이거다. 찾았다. 원 찾았어. 봐봐. 계기판 봐봐. 디드라이브잖아 디드라이브. 지금 디드라이브. 뒤에서 어떻게 시동 걸려. 기아 바꾸면 되잖아. 응? 이 뒤에서 어떻게 시동이 걸리냐고. 내가 바보네. 중립안이면 파킹에서만 시동 걸리잖아. 바꿔보자. 잠깐만. 뒤. 한 올리면 중립. 불도 안 들어오고. 계기판도 안 바뀌네? 뭐야? 저 또라이 진짜. 지가 더 힘들었겠다. 나보다 지가 더 힘들었겠다. 이거 다. 형이 장난코 이거 케이블 빼놓은 거야 이거. 그러네. 여기 야봐. 이거 들린 자국도 있네. 예. 또라이 진짜. 여기야 이거야 민철아 이거야 다 왔어 민철아. 너 집에 갈 수 있어. 형이 집에 보내줄게. 형 괜찮은데 네가 형이랑 같이 있기 싫다고 했잖아. 네 맞습니다. 야 너무 노골적으로 그러지 말고 너까지. 자 이거야 이거. 이거 그냥 잡아 위로 당기면 돼. 뺐어. 더 죽기 일보 직전이야. 자 여기 안에 봐야 돼. 후레쉬 봐봐 해봐. 보이지 민철아 이거 빼놨지? 나 변속 못하게 하려고. 와 이 또라이 진짜 씨. 끼면 돼. 오케이 됐어요. 자 파킹. 자 파킹에서 안 빠지지? 이거 누르면 돼 이거. 이거 누르면 이렇게 해서 중립까지 간다고. 끝났어 게임 오버. 다 끝났어 다. 형아 끝났어. 끝났다고. 내가 나가서 진짜 가젯트 진짜 혼내줄 거야. 야 됐어 파킹. 자 이제 시동 걸 거야. 1PL 불 꺼지고. 민철아 형 믿지? 차 고치는 건 믿죠. 그래 믿어줘. 지금 1시 18분이 아니잖아. 지금 4시 42분이에요 민철아 네 시계 좀 보여드려. 자 시동 건다. 왜 시동 안 걸리지? 시동이 또 안 걸린다? 스타팅 되는데? 맞다 맞다. 이거 스위치
내 스위치를 꺼놨어. 이제 스위치 눌러줘야지, 켜줘야지. 아, 자, 다시 LPR. 아, 기둥 걸렸다, 가자트! 내보내줘! 나 꺼내줘! 자, 여기 좀 들어보자, 잠깐. 어, 미자, 잠깐 땀 좀 식히자. 걸었어요? 어, 다 걸었어. 다 끝났어. 어? 네 머리 나와서 쓰는 게 뭐 한계가 다 여기서 다 있지 뭘. 모질이는 아니었네. 아, 모질이가 뭐야. 빨리 문 열어. 장난 그만하고 창문 확 부셔버리기 전에. 이거 형 차예요. 내 차 아니야. 형 돈 들어가. 부시면.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제발 이제 문을 열어줘. 민철이도 집에 가야 돼. 형도 집에 가야 돼. 어? 형 우리 울버한테 쫓겨나. 진짜 쫓겨나. 오늘은 진짜 다시 가야 돼. 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알고 지낸 20년 동안 내가 모든 거 다 너한테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게. 빨리 문 열어. 알았어요. 얼른 뒤로 차 빼야 내가 문 열어줄게요. 알았어. 야, 뒤에 문 열어 빨리. 아, 내가 가졌는데 싹싹 빌어야 되는 그 시점이 오다니. 민철아, 차 빼자.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이런 장난 치지 마세요. 서로 의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내 차를 사랑하세요. 아, 민철아, 형 진짜 에너지 다 빠졌어. 약 올르고 가서 때리고 싶어.